영립이는 어때? 잘 있어? 미란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데리고 오는 것도 한바탕 난린가 봐. 동립이도 이제 형수 잊을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다. 근데 형수 유학 간다며. 사람들은 말이야, 사랑하는 방법은 아는데 믿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 형, 무슨 일 있어도 형은 내 편이지. 너 무슨 일 있어? 힘내, 형. 시골에서 많이 뜯어왔다고 주더라. 그럼 내일 송편집은 되겠네요. 그래. 네, 어디 가노? 독립이 유치원에 원비 내러요. 추석 연휴 전에 정산해야죠. 그래, 그럼 갔다 와라. 네, 다녀올게요. 어이야.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가셨나? 아유. 어? 아니, 독립이 할머니 말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여긴 어쩐 일로? 저 진 선생님한테 원비 좀 주려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유, 마침 잘 만났네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아, 예. 아, 저 강희는 잘 지내죠? 예. 아,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요. 저 앞으로 독립이 삼촌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단속 좀 해달라뇨? 우리 민국이가 왜요? 아, 계속 저희 형수님 찾아오는데 저희 아주 불쾌합니다. 그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못 오도록 야단 좀 크게 쳐주세요. 네? 아니, 우리 민국이가 그 집을 찾아간다고요? 여기 차가버섯 분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친구가 붙여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거 잡수고 위암이 나셨대요. 민국아, 그 아버지는 아마 척이었을 거야. 아무튼 좋다니까 잡으세요. 끓는 물에 타시지 말고 냉수랑 섞어 타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저, 지금 병원 가셔야죠? 같이 가요, 선생님. 아니야. 난 오늘은 좀 집에서 쉴 거야. 그러니까 넌 어서 집에 가봐. 아, 선생님 괜찮아요? 난 괜찮아. 아, 선생님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만 누워계세요. 계세요. 니들 뭐 하는 짓이야? 오복 씨 언제 유학 가는 거야 그럼? 곧 가나봐.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냐. 오복 씨 가기 전에 우리 저 부장님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쉰다며? 어쩐 일이야? 휴가 개내러 왔어. 독립이는 좀 어때? 아직 잘 적응 못하지 뭐. 좀 이따 유치원 데리러 가려고. 그래, 나도 이따 들여다볼게. 어디 가려고? 미소 출판에 캐릭터 문제 협의하러 가. 나도 같이 가. 원래 캐릭터 담당은 나였잖아. 나도 이제 한동안 쉴 텐데 업무적으로 얘기해둘 게 있어서 그래. 어학연수 그쪽이 괜찮을 것 같더라. 이번 주 내로 새로 접수하면 이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생각보다 빠르겠네. 고마워, 오빠. 어머, 두 사람 같이 있었네요. 오랜만이야, 오복 씨.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광고 컨셉이 바뀌어서 캐릭터를 다시 수정해야 돼. 우린 그 문제에 의논하러 왔어. 아, 원래 캐릭터 문제는 내 소관이었는데 지난번엔 부득이하게 오빠한테 부탁한 거거든. 내가 설명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오부가,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요. 기철 씨한테도 할 말 있어요. 할 말이라뇨? 제가 이번에 독립이 때문에 당분간 일을 쉬거든요. 기철 씨 목장 쪽 일은 일단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거예요. 독립이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게 독립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업무적으로 온자리야. 사적인 얘기 삼가해. 어, 미안해 오빠. 일 얘기하다 보니 안 할 수가 없네. 그래, 얘기 빨리 끝내고 가자. 우리 독립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 오기만 기다리겠어. 아 참, 근데 기철 씨는 시골 안 내려가세요? 이제 우리 쪽 일은 다 끝났을 텐데. 계속 여기서 지내시나 봐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쪽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 유학 갑니다. 네? 유학이라뇨? 혹시 두 사람 같이 가세요? 네, 기철 오빠랑 저 같이 유학 가요.